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참 고마운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못했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수동태 단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갈수록 좀더 변별력을 위해서, 누가 잘하나를 줄 세우기 위해서 괜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hink라는 동사를 쓸때 재미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일단 이걸 능동태로 바꿔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느낄 거예요.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능동태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I think예요. 왜? 여기에서 일단 by me가 나왔기 때문에 by 뒤에 나오는 거를 우리는 원래는 주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e가 I라는 주어로서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목적어가 뭐였을까를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단 우리 동사부터 찾읍시다. 동사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동태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냐면은 be 플러스 pp BP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플러스 PP, 즉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이게 그냥 그건 거예요. 동사인 거예요, 이 문장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I 다음에 think를 쓸 거예요. I think 이게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할 건데 I think라는 거는 요 자체로 문장이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면 think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끝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think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뒤에다가 that을 받는 게 가능해요. I think that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that 이하라고 라는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들이 남은 부분을 고스란히 채워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I think that Kate. 케이트가 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Kate revealed. 케이트 revealed secret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데디아를. 데디아는 무엇이죠? 케이트가 리빌 뭐뭐를 밝혔다. 밝혔다고. 뭐를 밝혔다고요? 시크릿 인포메이션. 그래서 케이트가 비밀 정보를 밝혔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케이트가 비밀 정보를 나는 생각한다. 케이트가 비밀 정보를 밝혔다고 라는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에요. 이게 능동태 문장인데 능동태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하면은 누가 뭐 해?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나오는 게 능동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동태 문장은 뭐가 어떻게 돼? 누구에 의해서?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우린 수동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수동태는 반대입니다. 이거 적진 않을게요. 칸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적고 나중에 옮깁시다. 뭐가? 어떻게 돼?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는 목적어예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누가는 주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꿔서 말을 달리하는 것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잡아서 딴 데다가 옮겨 놓읍시다. 얘를 옮겨 놓고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똑같은 걸 이제 역순으로 다시 역재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think라는 애는 되게 형태가 특이한 게 누가 생각되어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도 누가 생각되어진다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that 이하에 주어가 얘,
즉, hate라는 주어가 목적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지,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목적으로 자꾸 주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는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케이트는 is thought. 그래서 케이트는 생각되어진다라는 말이 일단 나온 거죠. 근데 케이트는 뭐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Kate is thought 뭐뭐 했다고 to reveal 밝혔다고 생각되어진다. 뭘 밝혔다고? Secret information을 케이트는 비밀 정보를 밝혔다고 생각되어진다. 라는 문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by를 쓰는 거죠. 이 생각 누가 했어요? I think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I think에서 I를 목적격인 me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Kate is thought to reveal secret information by me라고 해서 케이트는 비밀 정보를 밝힌다고 생각되어진다. 근데 굳이 여기서 나에 의해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장인 거예요. 이 문장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얘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투가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다. 인데 여기 이리가 빠져야죠. 그러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시제를 조금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우리는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건데 이미지로 카피를 해버렸네. 오호 지우겠습니다. 쓸게요 그냥. 케이트 is thought to have가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에 have pp가 들어가는데 have revealed secret information by me가 들어가죠. by me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는 왜 그렇게 써? 라는 거를 궁금해 해야겠죠. to have revealed가 있고 to reveal이 있는데 to reveal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다. 평소 시제로서 평소에 그런다. 평소 시제로서 쓴 거고 그냥 이거는 To have reveale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랬다 라고 해서 완료 시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요 작은 차이로 시제 표시를 해버린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해석상에서는 케이트는 비밀 정보를 밝혔다고. 과거죠. 생각되어진다. 이 밝혔다고라는 과거 시제를 쓰기 위해서
이게 have pp가 들어가는 거예요. to have pp. 이게 과거 시제예요. to 부정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답은 두 개예요. 여기에서 답이 이렇게 Kate is thought to reveal secret information by me 라고 평소 시제로 쓰거나 아니면은 Kate is thought to have revealed secret information by me 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to have pp를 쓰거나 이둘중 하나를 해주면 맞는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부분 절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습니다. 아직 안 해봐서 어려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약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알 때까지 물어보는 게 학생의 일입니다.